때는 고려 인종 제휘 시절. 어서 손을 치우거라. 황후마마. 어서 아랫도리를 벗으래도. 똑바로 구하거라. 언제? 오늘 일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서 옷을 입거라. 무슨 일이요? 아닙니다. 잠시 가르칠 것이 있어서. 헌데 이 밤중엔 어인 일이신지요? 아, 내 황후의 초소에 언제 들렸었나 싶은 게 갑자기 그대 얼굴이 떠오르지 않겠어. 첫째를 가질 때도 생각나는 게. 송구합니다. 오늘 밤 폐하를 모실 수 없을 듯합니다. 어찌 그러시오? 어젯밤 처서로 궁녀를 들이셨다지요. 그 채취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을 터인데 신첩, 그런 상태에선 폐하를 모실 수 없습니다. 황후, 문을 열거라. 폐하 나가신다. 다시 그 내관을 들라하라. 왕도 꼼짝 못할 정도의 카리스마를 지닌 여인. 그녀는 바로 인종의 정비 공예 황후였다. 이었지? 황자, 너도 마찬가지다. 황자란 놈이 이렇게 정결치 못해서 어찌 고려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야? 그게 분명 털었사운데. 그렇다. 우리 황자 글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터인데 어디 가서 시원한 것 좀 먹자꾸나. 형님은? 자, 어서 가볼까? 황자 마마, 가시지요. 이렇듯 공예 황후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했다. 며칠 후 잔뜩 화가 난 공예 황후, 무슨 일일까? 마침 잘 왔어, 황후. 우리 황자가 어찌나 영특한지 글쎄 이 서책을. 현희를 태자로 세우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장자인데 당연한 거 아니요. 하나부터 열까지 태자의 그릇이 아닌 아이를 어찌 태자의 자리에 앉히려 하시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 일렀거늘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듯하고 옷깃에 무슨 티끌하며 바지자락이 삐죽난 옷자락에 딸꾹질을 왜 또 하는 것이야? 그만하시오, 황후. 그리 몰아붙이니 놀라 그런 것 아니오. 어찌 황후는 한 배에서 낳은 자식인데 첫째와 둘째를 그리 차별하는 게요? 제 배에서 난 자식인 이러는 겁니다. 저는 현희를 절대 태자를 용납 못하니 그리하시지요. 인종의 노력에도 첫째 왕헌에 대한 공예 황후의 미움은 수그러들지 않았는데 공예 황후는 왜 이토록 자신의 첫째 아들을 못마땅해 하는 걸까? 나는 저렇게 허술하고 불결한 아이가 왕이 오른다는 생각만 해도 몸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게 온몸에 소름이 돋는구나. 허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약을 먹여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예, 황후마마. 공예 태후는 자신과 전혀 다른 성격의 첫째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사실을 왕현 역시 일찌감치 눈치채고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공예 태후의 마음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왕현.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리도 제가 태자가 되는 게 부끄러우셨습니까? 모든 게 완벽해야만 하는 어마마마께 저 같은 건 그저 미루한 자식이었을 뿐이었겠죠. 현아! 뭐요? 정신 차리십시오.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이제 제 앞에서 그저 신하일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 결국 공예 태후와 아들 의종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의종의 비행은 점점 더 심해졌는데 공예 태후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그로부터 20년 후. 태후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폐하께서, 지금 폐하께서... 대체 황궁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의정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킨 것. 마마,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 자를 왕으로 모실 순 없습니다. 어찌 신하된 자들이 황제를 해하려는 것이냐? 태아, 이를 어찌합니까? 위기에 빠진 아들을 보자 없던 모정이라도 생긴 걸까? 그런데 참으로 비리고 역해. 내 참을 수가 없군요. 어마마마. 그러게. 내가 뭐라 하였느냐. 너는 황제감이 아니라 하지 않았더냐. 어머니. 어머니라니.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음이야. 나는 이 일을 모르는 것이다. 허니, 그대들 뜻대로 하거라. 어마마마! 어마마마! 저거 와보라! 결국 의정은 공예 태후의 암묵적 동의하에 폐위됐고 유배지에서 살해당하게 된다. 그로부터 얼마 후 공예 태후가 둘째 아들을 찾았는데 무슨 일인 걸까? 내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왕은 바로 너이니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네 형이 죽었구나. 형님이요?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야. 곧 내 너를 황궁으로 불러들일 것이니 준비하고 있거라. 예? 아, 예. 공예 태후는 어렸을 때부터 예뻐했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 드디어 새로운 왕의 즉위식이 열렸다. 그런데 공예 태후의 축하 속에 즉위한 이는 둘째 아들이 아닌 셋째 왕후였던 것. 대체 어찌된 일일까? 곧 내 너를 황궁으로 불러들일 것이니 준비하고 있거라. 예.
공예 태후가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한 날. 둘째는 아니 되지 않겠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궁을 떠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정사를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듯하오. 대신들의 생각이 자신과 다름을 알게 된 공예 태후. 그녀는 그 길로 모든 계획을 수정하는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정한 왕은 바로 너이니라. 예? 아니, 둘째 형님도 계신데 제가 어찌? 나는 내 아들이 허물이 있는 왕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 헌데 네 둘째 형은 용상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대신들에게 흠을 잡혔구나. 어마마마. 나를 완벽한 태후로 만들어줄 왕. 내게는 그런 아들이 필요한 것이야. 이 어미가 너를 그리 만들어줄 것이다. 아무리 예뻐하는 아들일지라도 약점이 있는 왕은 공예 태후에겐 결코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공예 태후의 셋째 아들 명종이 즉위하게 된다.